평등해야 됩니까? 장애인들의 권리가 너무나 불평등하다는 겁니다. 왜 권리가 불평등해야 됩니까? 만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신다가 5월 2일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다고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입장 발표 날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멈추겠습니다. 예산을 우리가 확정 짓는다든지 예산 규모를 어떻게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거는 그 새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.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라면은 제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런 식으로 2, 3호선을 멈춰 세우고 시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. 당장 중단하십시오.